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이 김만배의 지분 절반 정도를 이재명 측에서 가져갔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그것은 유동규 것이다 이렇게 반박하면서 계속해서 핑퐁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주로 이 김만배 외에 유동규와 남욱의 진술 그리고 과거에 정영학 이 회계사가 만든 녹취록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 428억 원이 바로 이 이재명 측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재명은 그것은 유동규 것이다 나는 모른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정영학 녹음 관련해서 검찰이 다시 이걸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자 거기에 녹음의 녹취록을 검증하면서 그동안 없었던 내용을 새로 발견했다고 합니다. 자 김만배가 내 지분의 반이라고 되어 있던 이 부분은 바로 걔네 것이다. 걔네 것. 자 복수로 그 사람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김만배가 자기와 관련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게 49%의 반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새롭게 발견된 내용을 보면은 걔네가 가지고 있었던 게 49%의 반이야. 그러니까 이 주어가 내가가 아니고 걔네들, 걔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걔네가 되어 있는 걸 이건 이제 민간 속기사들이 적을 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게 49%의 반이다 이렇게 적었는데 그게 아니라 걔네가 가지고 있었던 게 49%의 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49%의 반, 즉 원래는 700억 원인데 이게 제 공과금을 제외하고 나니까 428억 원. 이게 바로 걔네들 것이다. 그 사람들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걔네들이라고 하는 것은 정진상, 김용, 그리고 유동규 이 세 사람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녹취록에 있었던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게 49% 반이야 하는 것도 이 확대 해석을 해보면은 전체가 이 그 자기가 갖고 있던 49% 그 절반의 반을 내가 가지고 있다. 김만배가 가지고 있다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반은 자, 이 유동규를 포함해서 이재명 측 인사가 가지고 있다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단어를 걔네로 고치보니까 확실하게 걔네가 가지고 있었던 게 49% 반이다 하니까 이 소유한 주체가 명확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검찰은 이 속기사의 기록 내용이 오기가 되어 있던 이 부분을 다시 고치고 보니까 명확하게 이재명과 그 일당들이 가졌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힌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21년도 말에 정영학 녹음 파일을 검증하면서 당시 정영학 회계사가 민간 속기사를 시켜서 만들어 제출했던 정영학 녹취록에 없던 내용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새로운 내용은 김만배가 대장동 지분 중에 절반이 정진상, 김용, 유동규 몫이라는 혐의를 뒷받침하는 겁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확인하고서도 수사를 진척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 유동규가 수사에 협조를 하면서 현 수사팀은 김만배가 최종적으로 공통사업비를 제외한 428억 원을 약정했다 하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자 정영학은 그의 9월 26일과 10월 1일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민간 속기사가 만든 이 녹취록에는 정영학 씨가 2012년부터 김만배, 남욱 등의 대장동 일당과 나눴던 방대한 대화가 담겨 있습니다. 이 녹취록은 이후 언론에도 공개가 되었습니다. 자, 이 녹취록에는 2021년 2월 22일 김만배가 정영학에게 이렇게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 지분이 원래 25%인데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49% 반이야 라고 말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 소속의 속기사가 정영학 씨가 녹취록과 함께 제출한 녹음기에 녹음 파일을 다시 확인해 보니까 맥락이 조금 다른 내용이 녹음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걸 보면 김만배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게 49%의 반이야 라고 말한 게 아니라 걔네가 가지고 있던 게 49%의 반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진 대화에서도 김만배는 얘네들이 세금을 부과한데 25%를 걔네 몫으로 했어. 또 얘네들을 현재까지는 받아갈 것도 얼마뿐이 없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 다 대개 말하는 것들이 얘네들, 걔네들 이렇게 복수로 나옵니다. 김만배가 최종 428억 원에 걔네들이 세금 내고
이 XX들 700개 가져가면 완전히 라고 말하고 있다, 말하는 대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김만배가 계속해서 지분 약정 대상을 복수로 표현했다 하는 겁니다. 복수로. 그러니까 내가, 저 김만배가 아니라 걔네들, 그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김만배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지분의 절반을 내가 가져온다 하니까 그러면 이재명이라고 표시하거나 또는 그 대장동 일당이라고 설명한 사람이 없지 않냐 이렇게 말하면서 이재명은 그건 유동규가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걔네들이라고 말했다 하는 것은 자 유동규가 혼자 같으면 걔네들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유동규 혼자가 아니라 정진상, 김용, 유동규. 그리고 그 뒤에는 지난번에 유동규가 말한 것처럼 자 이재명이 달라면 전부 다 달라면 다 줘야 한다. 그래서 사실상 이재명 것이다. 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수는 자 이 경진상과 김용과 유동규 이 사람들 것이고 그 뒤에는 이재명이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달라고 하면 다 줘야 된다라고 해서 이 사실상 소유주는 이재명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검찰입니다. 또한 정영학 씨가 제출한 녹취록에는 2월 22일 녹음된 파일 중에 4개 부분에 걸쳐서 18분 분량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한 법조인은 당시는 문재인 정권 시절이었고 정영학 씨가 고의로 수정 누락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작년 7월 달에 재편된 대장동 수사팀은 유동규를 조사하면서 녹음 파일상에 걔네는 정진상, 김용, 유동규 씨 3명을 의비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해서 법원에 영장을 받아서 정진상을 구속했고 작년 12월 달에 그를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녹음 파일을 토대로 재작성한 녹취록도 428억 원 약정 혐의의 핵심 증거로 법원에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자, 법조인들은 민주당이 정영학 녹취록을 근거로 수사하려고 주장해 왔는데 그 녹취록이 진본이 아니었고 녹음 파일에 정반대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에게 타격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재명의 돈이다 하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이렇게 녹취록에 나와 있는데 그런데 그 녹취록을 지금까지는 오기를 해가지고 잘못 들었는데 그래도 그 부분만이라도 김만배가 지분의 절반은 내가 가져간다. 그 나머지 절반은 그 사람들 것이다. 이렇게 추론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새로운 녹취록에는 아예 처음부터 걔네가 절반을 가져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재명은 오늘 대장동 그리고 위례 신도시 개발 사건 피의자로 서울중앙지검에 두 번째 출석하게 됩니다. 검찰은 이재명을 상대로 428억 원의 약정 부분을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자, 검찰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가 약속한 시간에 출석해서 진술서로 가름한다는 식의 답변 대신에 책임있고 구체적인 답변을 한다면 이번 조사로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는 자, 마무리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마무리가 되더라도 또 이재명이 수사받아야 하는 게 백현동 그리고 쌍방울과 함께 대북 송금 사건 등등에서 이재명에 대한 사건 수사는 첩첩산중인 겁니다. 자, 이재명 관련된 혐의 이제 거의 대부분 다 드러나고 있는데 이재명은 계속해서 오리발려고 아니다 모른다 이렇게 하고 있고 거기다가 또 서류를 제출하고 거기 다 있다 이렇게 말한다면 뭐 출석하는데 큰 의미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들고 자 이렇게 해서 이미 드러난 혐의만이라도 검찰이 이재명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라 하는 그런 비판의 여론이 높게 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재명 소환조사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미 드러난 부분 관련해서 이재명의 신병을 확보하고 그리고 수사를 계속 이어가라 하는 요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재명은 이제 그 수사가 끝을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